PT에 전화해 보세요. 내가 신발이 찢어졌는데 안 찢어졌는데. 3개월 두 경기만 해. 슬슬 지쳐오기 시작했어. 프로부터 열심히 뛰고 있는 거 보이죠? 6강. 도망가면 얼마나 큰 줄 알아요? 더 해야지, 해야지 또. 열심히 두 경기만 이기면 되는데. 생각해 보세요. 이제 프로 와가지고 6경기 이겼고 챔프전 두 경기 이겼는데 두 경기 남았잖아요. 그 못 이겨서 만약에 준승 해봐. 잠이 오겠어요? 잠이 안 와. 팬들이 좀 더 힘을 내주겠죠? 근데 오늘도 한 30%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 자리에요. 아 이거 진짜 제일 편한 이거 홍보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오늘 컨디션 별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게 자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뒤척여가지고 저희 방에 보일러가 틀어져 있더라고요. 잠은 제대로 못 잤지만 이겨내야죠. 우동현 오늘 이기면은 덤블링 가면서 덤블링 가요? 저기 아프다. 오늘 동현이 빈자리가 얼마 컸는데. 아 근데 시험 왜 안 알려주냐고. 85분 딱 맞춰야 돼. 아니 안 됐어요? 그럼 안 돼. 내 물도 한 모금 해. 변준현 선수가 먹은 물. 이거 제가 일단 먼저 이거 해보는 건데 이거 방역 수칙 꼭 지켜야 돼요. 갑자기? 여기 앉아서 갑자기 안 나고? 손 소독도 하시고 물이 있거든요. 홍삼수랑 한 모금씩 하세요. 포카리 있으니까 네. 아 너가 준비한 거야? 나는 너가 준비한 거야. 아, 오케이 오케이. 저 별 보이잖아요. 별 빨리 홈에서 두 게임 끝내고 좀 쉬고 싶어요 일단. 아, 근데 방심은 절대 안 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 일단 오늘 경기 이기면은 기사 보니까 3차전 3번 이기면 100%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경기 때 근데 한 게 없어가지고 원래 뭐 좀 하고 이렇게 털어야 되는데 지금 털 수가 없네. 들어가면 오늘 이긴다. 아 맞았어. 편집 들어가면 막 이긴다고. 안정감이 있죠 아무래도 홈이. 근데 뭐 챔프전은 어떤 변수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 방심하지 않고 단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쁘다고요? 이런 스타일 좋아하세요? 어중간해가지고 안 바르기도 그렇고 바르기도 그렇고 홈이랑 달라봤어요. 마음이 좀 편하고요. 너무 선수들이 1차전 너무 잘해줘서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방심하지 말고 오늘 경기까지 좀 확실하게 좀 잡는다면 제 생일을 집에서 맞이하지 않을까.
갑니다. 아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잘 쉬고 원포인트 썬데이 이거 잘 쉬고 잘하고 알겠지? 네. 감사합니다.